락스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별. 경찰의 수배레벨을 나타내는 이 별은 개수가 많아질수록 경찰의 수도 많아지죠. 범죄자 한 명 잡으려고 헬기까지 등장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로 플레이어들을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시무시한 갱단, 아니 경찰과 누스에 대해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 모든 GTA 게임에서 등장하는 이 경찰들은 말 그대로 현실 경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는다는 건 유치원 때도 배우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찰은 현실 세계답게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총을 쏘거나 폭파시키면 경찰이 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경찰이 없으면 GTA 특유의 맛이 없죠. 이 수배레벨, GTA라는 타이틀만 들어도 별이 경찰이라는 걸 알 정도로 유명한 경찰은 시리즈별로 행동 양상이 달랐습니다. 5의 경찰을 알아보기 전에 과거 경찰 AI가 어땠는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GTA4는 특별하게 수배레벨이 6단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LCPD라고 하죠. 리버티 시티를 배경으로 해서 LC인 거죠. 경찰들은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빵을 하거나 밀쳐도 가만히 있습니다. 따라가도 뭐라 안 하죠. 당연히 계속 깝치면 별을 붙이고 경찰 수배 벗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아무리 수배 레벨이 높더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체포를 했죠. 하지만 5는 어떤가요? LSPD, 뭐 악명 높은 AI인 건 다들 아실 테니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LSPD의 마크를 보면 두 경찰이 시민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크부터가 인성이 터졌죠. GTA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경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스산토스 경찰서는 최대한 공격적이고 단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제압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검문 검색, 극적인 추격 사건, 스턴건과 총기의 자유로운 사용 등과 같이 지역 내 각종 치안 활동에 적용됩니다. 그러시겠지. 사진을 클릭하면 로스산토스 경찰 범죄 대응 기록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로스비 윌킨스 씨는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경찰의 행동을 함부로 촬영했으며 그만두라는 경찰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윌킨스를 체포하고 그에게 깔끔하게 조준사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목이 매춘부 체포네요. 오, 이건 좀 정상적일까요? 한번 읽어보죠. 경찰이 서비스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은 샨타 머피를 체포했습니다. 미친 새끼. 또 한 사건을 읽어보죠.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니콜라 에비뉴와 미러파크의 한 가정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잔소리가 너무 심했다는 가해자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 간판부터 락스타가 경찰을 깐 거죠. 말이 블랙 유머지 그냥 깐 거죠. 자, 이제 실제 경찰들을 봅시다. 경찰에도 종교가 있는데 로스산토스 도시면은 LSPD가 있는가 하면 블레인 카운티에는 보안관들이 돌아다니죠. 또는 고속도로에 과속 위반을 감시하는 고속도로 순찰대도 있죠. 하지만 AI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찰의 대응 능력은 설명대로 최대한 공격적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봐서 박아도 별이 뜨는 졸라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죠. 뭐요? GTA4와 달리 경찰에게 어깨빵을 하면 수배되고 경찰 옆에 서 있으면 갑자기 욕하다가 별 한 개를 붙이고 체포를 합니다. Get 안 그런 경찰도 있는데 여기서 상호작용 E키를 누르면 바로 총 들고 별 한 개를 때리죠. 아니면 경찰이 부른 앞에서 시민을 때리다든가 아무튼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경찰은 바로 수배를 합니다. 이건 시민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별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별 두 개는 방금처럼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별 한 개인 상태를 유지하면 두 개로 변합니다. 전작에 있던 체포는 온데간데 없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죠. 그리고 경찰에 죽어버리면 바로 별 3개가 되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16년간 경찰들을 학살해오신 칸잘리씨를 모셔봤습니다. 칸잘리씨? 네, 칸잘리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네, 16년간 경찰들을 상대해오셨는데 혹시 별 3개일 때 경찰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별 한두 개와 3개의 큰 차이점이라 하면 바로 헬기입니다. 자동차가 수백 대와도 비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나타난 헬기는 그야말로 난이도를 업 시키는 요소가 돼버리죠. 지붕이 있는 터널이나 도굴 같은 사각지대에 숨어있지 않으면 죄다 들킴으로 헬기가 정말 짜증나는 요소가 됩니다. 거의 다 풀렸을 때 갑자기 지도에 헬기가 등장해서 걸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저같이 느린 사람은 헬기를 피하기보다는 떠뜨리죠. 이런, 제가 또 일을 저질렀군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찰들을 죽여오셨는데 혹시 많이 들었던 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무전소리와 메가폰 소리이죠. 이젠 하도 들어서 운전할 때 라디오 대신 듣습니다. 제가 누우면서 녹음해둔 게 몇 개 있는데 한번 듣고 가시죠.
northern Rockford Hills. 이 여성 무전소리. 제 평생 소원이 이 무전소리 주인공을 만나보는 거입니다. 매번 듣지만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찰서의 여경들을 만나면 바로 총을 들더군요. 아, 다른 이야기로 샜군요. 이번엔 경찰들 메가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 경찰들을 항상 저를 쫓아옵니다. LSPD와 보안관들은 메가폰으로 계속 차를 멈추라고 하거나 욕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들으면 정겹게 들리죠. 몇 개만 듣고 가시죠. 오, 저도 게임하면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들이네요. 그 외 경찰들의 특징이 더 있나요? 이 경찰들은 운전 실력들이 개판입니다. 플레이어의 좌석을 달았든지 앞에 시민이 있든 경찰이 있든 뭐든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드문 상황인데 가끔 추격할 차가 없다면 시민차를 뺏어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깝치다 보면 어느새 별이 4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시작은 별 4개부터죠. 칸잘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은 정말 다양한 임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보면 차를 뺏으려고 사람 한 명 죽인 거 가지고 경찰 쫓아오는 걸 억울해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 멍청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정말 미치는 게 사람이 코앞에 있어야 인지를 합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크락션을 올려도 모릅니다. 에이, 귀 먹었냐? 이런 경찰 정도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Run. I don't mean to be a downer, but you just made things 10 times harder for yourself. 게다가 운전자를 쏘면 조수석에 있던 경찰이 운전자를 쳐내고 자기가 운전을 하죠. 이건 직업정신이 투철한 건지 인성이 터진 건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차를 탔을 때랑 내렸을 때랑 시야가 왜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차를 탔을 때 왜 넓어지지? 아니, 창문이 망원경인가? 창문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1인칭으로 운전해보셨잖아요. 잘 보여요? 서든어택 블루팀같이 생긴 이 누수는 별 4개 이상부터 나옵니다. 국토안보부와 스왓을 모티브로 만든 누수는 대테러에 투입됩니다. 즉 별 4개 5개에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도 경찰같이 모든 범죄에 항상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강력범죄나 테러같은 곳에 투입이 되죠. 어느정도 스케일인지는 나오는 인물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누수가 나오는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탈옥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교도관들을 죽이고 죄수를 탈옥시키는 피날레에서 누수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초보자에게 방탄구르마가 정석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누수가 나오는데 이 정도 스케일이어야 누수가 나옵니다. 다음은 퍼시픽 스탠다드의 피날레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인질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누수가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 모드의 첫 등장은 블리츠 플레이입니다. 블리츠 플레이에서 3인방은 현금 수송 차량을 무너뜨리지만 경찰이 패닉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수많은 경찰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수까지 등장합니다. 뒤쪽 골목에 증원 병력이 몰려오죠. 다음은 팔레트 항구입니다. 이런 게 진짜 강력 범죄죠. 보석상 작업이나 플리카 같은 단순된 강도 가지고는 누수가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중무장 정도 해야 누수가 나오죠. 여기서는 누수가 라이엇을 타고 등장합니다. 네, 우리가 카스팔 때 눈에 박히도록 많이 보는 컷신에 나오는 그 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학습장 루트비에서 잠깐 나오는데 누수 건물에 모여 헬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왜 누수에서 출발하냐고요? 바로 스티브가 누수 빌딩을 습격 거점으로 쓰려고 비워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리가 그 뒤로 뭐 마무리 작업 큰거 한방 루트비 제3의 길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신습격에서 또 나오죠. 바로 정보약탈의 세 번째 임무 서버팜에서 누수의 강력함이 나오죠. 해킹을 제대로 해도 무조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에서 누수를 뚫고 나가는데 겁나 아픕니다. 심지어 건물을 나가면 체크포인트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 후로는 보그단 습격 준비 작업에서 경찰밴을 훔칠 때 나오고 카지노 습격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준비 작업 위장부기에서 누수밴을 강탈하기도 하며 해킹 장치에서 서버팜에 들어가는 임무도 있죠. 탈출용 위장으로도 누수 복장이 따로 있고 마지막에는 누수가 출동하죠. 그 외에는 CQ 에이전시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누수들은 일반 경찰들보다 체력과 사격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칸잘리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칸잘리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시설에서 경찰들에게 뜨거운 함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까지 경찰들과 누수들을 상대하면서 경찰과 누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누수는 방탄복을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 경찰들보다는 많이 때려야 죽습니다.
그리고 F5 그레인저 양옆에 매달려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쏘는 집중력을 보여주죠. 심지어 체류가스를 터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 옥상에 있으면 레펠로 데려와 때리는 등 끈질길 추격을 하죠. 뿐만 아니라 경찰 라이어까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좀 단단합니다. 길막을 하는데 제가 상대한 것 중 가장 튼튼한 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마저 즐기고 있겠습니다. 이런 누스의 행적을 보면 신기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 헬기를 피하려고 바다로 도망쳤는데 바다에서 헬기가 스폰이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심지어 칠리아드 산 중턱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위에서 날아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경찰서가 있는지 저기서 나오는 걸까요? 뭔진 몰라도 범죄자 잡으려는 직업정신은 정말 투철하군요. 미국은 범죄율이 의외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에 따른 경찰의 공권력도 꽤 높죠. 게임도 이를 반영하여 그려낸 건지 5의 경찰들은 유독 공격적입니다. 오늘도 경찰들은 열심히 범죄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과 뉴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 I know my rights, officer. I took a night class in criminal law. I'll represent myself and I'll sue you for damages. Driver, stop your vehicle. Driver, pull over now.